일단 자기장인 1대1. 대박. 좋아요. 얘가 한 명 잡아주면은 완벽합니다. 응? 어우 다행이다. 술탄 나한테 온 줄 알았어요. 어? 연막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. 좋았어. 들어갑니다. 안 보여! 이쪽으로 기어갈게요 바로. 연기 나갔더니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? 해래 달려가. 두 명? 네 명이네. 아 이거 벨트 또. 어 뭐야 이 새끼, 이 새끼 뭐야? 뭐야 이 새끼, 이 새끼 뭐야? 야! Nope. 하지마. 이런 이상한 놈을 다 봤나. 야! 아 뭐 이런 사이코 같은 놈이 더 있어! 막아야지. Nope. 아 이거 안 됐네. They ask you how you are, you just have to say that. 지금 뭐예요? PC방이에요? 아니요, 집이에요. 어, 집에서요? 그럼 우리 어디 갈 거냐면요, 딱히 생각을 정해놓는 편은 아니라서. 여기는 어때요? 여기서 탑 위에 올라가요. 아, 거기 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. 가능해요? 올라갈 수 있어요. 올라갈 수 있어요? 네. 오케이, 그럼 전 여기 올라갈게요. 와, 부트캠프 많이 오네. 야, 무슨 갈매기대요? 그 중앙에서 이제 우리는 송전탑으로 갑니다. Nope. 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. You what? 야 근데 어차피 올라가봤자 우리 자기장 아마 안 맞았을 거예요, 그쵸? 네. 근데 갑자기 왜 초대했어요? 네, 같이 하고 싶어서요. 아하, 근데 왜 송전탑 못 올라갔어요?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니까. 저런, 나보다 늦게 죽을 수 있어요? 아니요, 이건 모르겠어요. 별 소리 난다. Hello. 이런 건 살짝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한번 또 해줘야. 안녕. 어, 저희 비행기 온다. 혹시 보급 떨어지면 먹으러 가죠? 뭔가 이거 각이거든요? 싸운다 싸운다. 싸운다. 오 이겼다 이겼다. 와 뭔가 제가 이길 것 같아요. 어 잠깐, 저 우리 저거 먹으러 가자. 보급이 한 이쯤 떨어질 것 같은데. 많이 먼데죠? 아니 아니 우리 갈 수 있어. 우리 저것만 먹으면 무적이거든요. 치킨 각 한번 노려봐요. 어디로 가야 돼요? 아 요 언저리 이쪽으로 분명히 떨어진 것 같은데. 연기가 안 보이네. 와 우리 벌써 40등 안에 들어왔어요. 1등 할 수 있겠죠? 100%예요. 못할 수가 없지. 아, 부트캠프 어차피 올라갔어도 안 됐네, 자기장이. 이럴 줄 알고 떨어졌지. 우리 이동하죠. 흔들키게 고개를 숙여서 가야 돼요. 괜찮아요. 웬만하면은 평화주의자 전범인을 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. 태어난 지금까지 할머니 곁에. 왜 TV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요? 아, 보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다리 위에 있으면 우리 누군가 쏠까요? 아니요. 그렇죠, 안 쏠 것 같죠? 네. 각이다. 쏘면은 다이빙하면. 있으면 절대 안 쏘겠죠? 자, 두 명 있으면 뭔가 쏠 것 같은데. 그럼 내가 옮겨야겠다.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Nope. 아, 어, 지금 보급 떨어진다. 어? 보급이 가까운데? 고고 갑시다. 대놓고 먹으라고 저기다 떨어뜨리고. 죽으면 안 돼요. 아, 절대 안 죽어요. 벌써 30등이잖아요 우리. 그렇게 정교에서 하기 힘들다는 중상위권을 저희는 벌써 해낸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하고. 대단하죠? 네. 와, 저기 있다. 딜리셔도 입고 오세요. 설마 저거 노리는 애들 없겠죠? 쓸 거예요. 아예 없을 거예요. 설마. 햄렛빅이랑 길리시도 입고 오세요. 아 길리가 없다. You what? 어 길리 있다. DBS 있는데 DBS 먹을래요? DBS요? 네. 전범인이 nope. 아니에요. 님이 저를 보호해주면 되죠. 그런가? 안 돼요. 그럼 전범인이 아니잖아요. 오케이 확인.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. 내가 이상한 걸 전파를 했구나. 그 위에서 뭐예요? 근데 네, 이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지금 또 위치 좋아요.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을까요? 좀? 저 잘 보여요? 어때요? 안 보이죠? 아예 안 보여요. 어 좋아요. 저 그냥 여기 누워 있을게요. 네. 솔직히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거 발견하면은 핵이다 핵. 네. 네 일본님도 거의 안 보이는데. 저요? 네. 발소리 왼쪽에. 왼쪽에 발소리. 어 지나간다 이쪽으로. 한 명인가봐요? 오. 오. 보급 먹으러 가네. 저기에 DBS가 있다고. 소리. 네. 예, 우리는 자연과 동화됐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. 아 뭐야 DBS 안 먹었네. 내가 남겨놨는데. 나쁜 녀석. 죽지 마요. 응. 오케이. 어 한 명 더 있어요. 제 팀인지 모르겠는데. 아 팀인가 봐요. 안 쏘네. 아 이런. 자기장 좀 안 좋아요. 살짝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아. 누구 기어가면. 근데 쟤들이 좀 째고 있는 상황이라. 얘들 지나가요. 우리도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. 지나가고 있어요. 예 우리 기어가서 가죠. 네.
중앙 쪽으로 좀 가면 좋을 텐데 쟤들이 좀 불안하네요. DBS 인식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. 그냥 안 먹고 가네. DBS 좋던데 나는. 아 그래요? 써본 적이 없어요. 어? 이거 저런 괜찮아요? 일평집에 있어요. 일평집. 일평집? 핑 좀 찍어줘요. 어딘지 몰라요. 아 그쪽에? 제 머리를 쳐다보고 있어요. 저런. 제가 님 목까지 살아줄게요. 걱정 마세요. 삼뚝이니까 절대 한 방에 안 죽거든요. 아까 괜히들인가 봐. 그쵸? 네. 어. 저런. 그리고 제가 님 목까지 잘 살아드릴게요. 아시죠? 믿으시죠? 네. 뭐 어, 뒤에. 어 지금 빨리 기억해야겠다. Help me. Help me. 자기장 기도 좀 해주세요. 자기장아 여기로 떠라. Nope. 와우. 와 이거 길 건너야 되네? 큰일 났다. 일단 기어갑니다. 어 바로 옆에 있다. 이쪽 신경 안 쓰겠어 설마. 이렇게 쥐죽은 듯이. 쟤는 어차피 못 보게 돼 있어. 예 쥐죽은 듯이 가고 있는데 이거 일어서서 가야 될 것 같은데? 네. 한번 걸어볼까요? 쟤들이 우리를 볼까? 아 지금 싸우고 있다. 뛰자. 뛰어. 살 수 있어. 살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아 자 삼뚝 삼카파니까 엎드려. 좋아. 어, 탑 11이 됐다. 굿. 탑 10만 찍어도 일단 기분은 좋으니까, 그쵸? 네. 헬로. 제가 지금 이쪽을 안 본다. 어때 이거 누가 저 눈치 챌 것 같아요? 네. 아 그래요? 좀 이쪽으로 갈까? 불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 요즘 또 시코리타가 애들이 확인을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. 신경 안 쓰지 않을까? 소리 난다. 어? 발소리. 네 발소리. 쟤 죽은 것 같은데? 오른쪽에? 가자. 8명이다. 아주 좋아요. 지금 순조로워요, 그쵸? 네.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해서 기고 있거든요? 네. 일단 제 뒤쪽은 없는 것 같죠, 우리? 건더팬에 있는 애들 다 죽었나봐요. 네. 그냥 연걸친다. 앞에 있다. 왼쪽에. 제가 다 잡아줬으면 좋겠다. 수류탄 하나 파밍할 걸 그랬네,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. 그쵸? 네. 근데 있어서 못 던지지 않아요? 아, 저 수류탄 키를... 아, 저기 하나 더 있다. 오, 이거 나 못 봐요. 집에 사람 없다. 옆에 연막. 싸울 때 가야 돼요. 알죠? EJ.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하라. 이쪽에 있는 애가 살짝 문제예요. 멈추고. 어우, 돌 기뻐했어요? 오케이. 왼쪽 돌에 가면 되지 않나요? 왼쪽 돌? 여기요? 아니요. 여기 있는 돌이요, 여기. 그거요? 저거 자기장 안 들어가지 않나요? 네, 안 들어가요. 저 위 한 명, 왼쪽에 한 명, 길리, 그쵸? 길리가 이쪽을, 본다. 살짝 조심. 안 본다.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. 일단 자기장 인. 1대1. 와, 대박. 좋아요. 얘가 한 명 잡아주면은 완벽합니다. 응? 어우 다행이다. 술탄 나한테 온 줄 알았어요. 어? 연막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. 좋았어. 들어갑니다. 안 보여! 이쪽으로 기어갈게요 바로. 연기 나갔더니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? 어 무서워. 안 보이겠죠 설마? 쟤 지금 줌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 못 볼 거예요. 그쵸? 좋아. 저 연막에 힘입어서 제가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른 한 명이 어디 있는지 알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? 예상에는 총소리가 여기서 났으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. 저 여기 들어가 있을게요. 왼쪽 연막 안에. 어 뭐야 왜 앉았어 나? 못 봤겠죠? 소리 바로 옆에 왔어요. 안녕. 어 좋아요. 지금 저 자기장 들어왔나요? 아니요 안 걸쳐요. 좋았어. 저 이제 길리 벗을게요. 야. 서프라이즈 마더. 안 돼. 아! 저 지금 어리둥절한 것 같은데. 재밌었어요. 이거 수류탄 챙겼으면 무조건 1등 했겠다. 그렇죠? 여보세요? 이제 애기 낮잠 깨기 전에 밥 좀 먹고 쉬어야지. 아 진짜 왜 꼭 밥만 먹으려고 하면 일어나는 거니. 아빠 배고픈데 좀만 더 자주면 안 되겠니?
아빠 말고.